자, 잠시 방송이 끊겼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근 저항대 오니까 지금 슬슬슬 밀리고 있죠. 여기서 좀 스트레이트로 올랐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긴 하나 우리 입장에서 좀 많이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2343 여기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자, 누가 채팅방에 좀 날려주세요. 다시 재개됐다고. 지금 접속이 잘안된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재개됐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자, 여기 안 깨면 좋겠다. 자, 외국계 선물 320세 계약이고, 자, 개인이 600 계약. 이런 별로 안 좋아요.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빨리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흔들리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그냥 적당히 유지되는 겁니다. 올라간 게더 세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겁니다. 쌈바는 적당히 다 끝내세요. 이제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쌈바 끝내야 됩니다. 55만 원 목표치 정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이제 팔아먹으면 돼요. 더 이상은 이제 접근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현대차가 최근에 FTA하고 이런 관련이 좀 연관이 있는지 몰라도 외국계 매수세는 좀잘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어저께하고는 조금 들어왔어요. 자, 추가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데, 시원하게 좀 가줘야 좋은데, 그죠? 자, 현대건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저는. 걱정할 거.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외국계 그냥 싹쓸이 하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LS 산전. 그렇게 뭐 어떻다 저렇다 하더니 그죠? 본전권 왔어요. 본전권 걱정하지 마세요. 좀 아시겠어요? 어디서 걱정하느냐? 이런데 깨지고 밑으로 깨지면 걱정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도 안 빠졌는데 빠지네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마음만 흔들려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외국계 매수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로 뚫고 올라오면 크게 갈수 있어. 이것도 어저께 팔아먹은 사람 사놓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채팅에 넣었어요. 사놓고 안 사놓고는 본인들의 능력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채팅방 채팅 날렸어요. 어저께 던졌던 거 사놓을 사람 사놓으세요. 사놓은 사람 있다. LS산전 빠진다고 찡찡거리다가 던졌는 사람들 중에 사놓은 사람 있다 없다. 이거 빠지는 거 겁나가지고 던졌으면 이거 올라가면 올라갈 때 올라탈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 문제 있어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더센 이야기 하려다 내가 아침이라서 참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가고 있어요. No problem. 여기 전고점 21만 원 정도 안 깨면 계속 홀딩. 여기. 이런 거 홀딩 잘할 줄 알아야 잘 먹는다고요. 냅다 다 던졌다. 하수입니다, 하수. 아시겠어요? 다 던진 사람도 있죠? 하수입니다. 율럭이 장대 양봉 가는데 뭐하러 다 던져요? 조금만 절반 정도만 던지지. 그런 거 이야기해 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다음부터 고치면 되는 거예요. 신나게 장대 양봉 가는데 던지는 거 아니에요, 다. 오늘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못 쫓아오거든, 다른 사람들이. 제가 그럽니다. 제가 오늘 봤다면, 못 쫓아간다. 죽이긴 한데 못 쫓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땡겨 놓았던 애들이, 사놨던 애들이 쉽게 위로 올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쪼라가 못 따라온다니까? 좀할줄 아는 사람 치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루 가고 하루 쉬고, 하루 가고 하루 쉬고의 패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하루 양봉, 하루 쓰고, 하루 양봉, 하루 쓰고, 하루 양봉, 오늘 쓰는 날이네? 적당히 버티면 또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셀트리온.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어요. 30만 원, 여기 깨면, 저점 깨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점 깨면 약간 축소했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올라타면 다시 또 사놓으면 돼요. 한번 팔았다고 끝입니까? 그걸 사놓았다가 팔았다 이거를 자신 있게 못하니까 겁을 내가지고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밤에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분봉 매매 실제로 펴놓고 그거 공부하면 되는데 들어왔다가 뭐 이상한 거 하니까 그냥 나가는 분 많아요. 본인들 선택이지만 다 추세 매매 분봉 매매에 다 지지장 어디서 잡고 어디서 팔고 하는 그거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야.
광고 너무 길면 끝까지 보지 마세요. 어떨 때한 번씩 뭐 4분짜리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다 봅니까? 한 1분짜리 이런 것만 보는 거죠. 됐습니다. 시장은 너무 크게만 밀리면 돼요. 여기 2343, 여기만 안 밀리면 별 문제 없어요. 오늘 밀리는 게 당연합니다. 맨날 어떻게 올라갑니까? 갔다가 좀 쉬었다, 갔다 쉬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갈 때는 세게 가고, 쉴 때는 적당히 쉬고, 갈 때는 세게 가고, 이게 좋은 겁니다. 무조건 가는 거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나라 주식 무조건 가는 거 없어. 현대차,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 가세요. 던지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그냥 중장기 포트입니다. 말 그대로 현대차. 그냥 하나 꼽아 놓는 겁니다. 부러질걸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 가세요.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에서 팍팍팍 날아가면서 먹고 이런 거 적당히 갖고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되게 흔들어졌기네. 쌈바 던져야 돼요. 쌈바 조정입니다. 오늘 던지세요. 쌈바 그냥 그 위에 거 내까이다 하고 던지세요. 던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시나. 그리고 얼떨결에 이런 데 따라 들어간 거 아닙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고점이에요. 그게 제가 하라 말도 안 했어요. 여기 위에는 들어갔다 하기에 잘해라 여기까지는 했어요. 55만원 목표치인데 들어가 얼마 먹겠습니까? 아침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간 거예요. 현대건설 지수가 좀 빠지고 나머지 그냥 그만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현대건설 한번 쪼꼬려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현대건설 돈 있는 사람 조금만 사요. 조금만 사세요. 조금만. 이거 적당히 살 자리 돼요. 자, 어떤 자리? 우상향 맞죠?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에. 자,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눌림목 때 여기서 한번 먹고 눌림목 때 들어갔어. 그리고 상승 나오고 있고 살짝 눌리고 있어. 사! 난 책임 못 지지만 여러분들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어저께 팔아먹었던 사람들 있잖아. LS산전 이런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좀 있는 사람들은 사세요. 현대건설 여기 걱정 없어요. 밑을 쳐져도 더살 겁니다. 손절 없어. 이거는 당장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절 라인 넣으면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릴게. 나중에 방송 못볼 수도 있으니까. 현대차는 손절 라인 없어요. 빠지면 빠질수록 더살 거예요. 돈 많이 말고 적당히 들어갈 거라고. 적당히 중장기로. 말 그대로 진짜 손절 라인 없어요. 여기 11만원 11만 8천 여기 밑에 깨지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 하시던가. 현대건설 마찬가지입니다. 6만원 밑으로 깨지면 한번 생각해 보시던가. LS산전 이것도 7만원 정도 깨고 내려가면 생각해 보시던가. 더 짧게는 여기 깨면 던지고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 넣으면 손해볼 일이 잘 없다니까요. 올라가면 부럽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거는 잘 챙겨야 돼요. 이거는 21만원 깨지면 적당히 던지세요. 지금 절반 정도 제 기준으로 절반밖에 안 들고 있어요. 21만원 깨면 좀더 축소하세요. 좀더 아주 조금만 남겨두고. 그러니까 절반 남은 거에 또 절반 던지세요. 여기 딱 떨어지면. 그리고 더 처진다 싶으면
적당히 줄이다가 반등 넣으면 사놓지 마세요. 이건 많이 올랐어. 그냥 이거 먹는 걸로 됐어요. 쌈반 던지라 그랬고 적당히. 셀트리온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댔어요. 30만원 안 던지면 밑으로 밀려요. 알아서 하시고. 님 올라가는데요 그런 말 하려면 알아서 하시고. 난중 눈탱이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39만원에서 아직도 안 파신 분들 있죠? 여기 밑에 사서 여기서 하나도 안 줄이고 그대로 들고 있는 분 있죠?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하는 건지. 여기서 돈 계산했을 때 얼마였고 여기에서 얼마였는가, 25만원에서 얼마였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챙기면서 가라니까요. 챙기면서. 현대차 외국계 약간 매도,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건설 잡아 나가도 별 무리 없어. LS전자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오늘도 적당히 들어오고 있고 문제 없어 별로. SK이노베이션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네. 별 문제 없어.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기관 외국인 갑자기 산다 둘이서. 굿. 쌈바 이제 끝났고 올라간 건내거 아니야. 이제 55만 이상은. 셀트리온 외국계 들어오긴 하는데 거시기합니다. 밀릴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세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밀리면 던졌다가 올라타면 다시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못해서 그렇지. 남북 경협을 박살을 내네요. 왜 이럽니까? 많이 올랐나?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짧게 한번 돌려볼게요. 뭐가 무짜다리 올랐습니까? 그죠? 그만한데.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남들이 이야기 잘하는 닥터K는 두산 파켓 여기 뚫어놨는데 날라간 거 보이십니까? 아이, 됐습니다. 아, 개인이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고 이렇게 사면 안 좋아요. 개인 일방이죠. 별로입니다. 그러면 흔들림 심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한미약품, 한미약품 양호. 야, 양아 좀 날려드려라. 그냥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자고. 본인이 너무 높게 사 있고 짧게 짧게 대응 안 되니까 중장기 대응한다고. 48만 원 안 깨면 홀딩. 강하게 오르고 털어냈기 때문에 살짝 흔들려도 위로 땡겨 올리면 갈수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에 그래도 핵심에 가까운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날려줘. 전략 다 드렸어요, 전부 다. 좋기로는 여기 21만 원안 깨면 SK이노베이션 가장 좋고 21만 원 깨기 시작하면 적당히 던지세요. 여기 적어도 여기 정도 깨면 20만 7천 여기 막 훼손하고 하면 알아서 던지세요. 여기서 살살 줄이 나가고 깨지면. 쌈반 끝났다 그랬고 이제 별 관심 없어요. 이제 오를 만큼 올랐어요. LS전전 만약에 못 샀다 어저께 팔아먹었는데 억울하다 조금 까진 거 사세요. 지금 바로 지금 대놓지 말고 시장가로 어저께 만약에 처지면 던질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던졌던 사람 중에 복수하고 싶으면 사라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뭐 똑같네요. 현대건설이나 그거나 비슷합니다. 현대건설 추매. 조금 처질 수 있어요. 감안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방에 완방에 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부 다 적당히 추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댓글 한번 볼게요. 댓글 하나도 못 봤어 아침에.
지우야, 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쌈바 현근 제이노님 추가 매수 SK 이노베이션 다 팔았댔죠? 적당히 뭐 오르만큼 올랐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조금은 더 조금은 남겨두지. 신경이 분산됩니까? 이래 가는데 다 던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좀더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건설로 추가 매수했다 그랬고 LS 산전도 살만한 자리입니다. 돌파했어요 이제. 혹시나 끊어먹었던 사람만 들어가세요. 끊어먹었던 사람들. 제가 여기 깨지면 던지라 절반 정도 던지라 했으니까 하도 난리 쳐서 던졌던 사람 사놓으라고요. 몇백은 300은 더 주고 사놓는 겁니다. 쌈바 팔고 돈 있는 사람? 그러면 적당히 사놓어. 여기 있는 것 중에 현대건설 좀 희망이 없다 솔직히. 그런데 희망이는 별로 없는데 적당히 사놓으면 되지. 아니면 이거 사놓든지. 지우야 이거 타이밍 나왔다. 외국계도 들어온다. 이거 사놓으라. 그냥 LS 산전 매수. 이거하고 현금 조금 사놔. 이거하고 현금. 현금은 좀 처질 수도 있는데 적당히 그냥 사놔. 적당히. 아니면 더 좋은 타이밍 노리려면 이렇게 올라타면 사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오늘 뭐 장이 그만그만하네요. 아씨,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야 지우야, 이런 거좀 보고 있다 좀 사놓지. 나는 바빠서 못 샀다 치더라도 어저께도 살수 있었다. 이런 거좀잘 봐놔라. 이런 거 공부해라고. 밤에 공부하냐 안 하냐? 차트 이거 다 둘러봤어 안 봤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 여기 있는 거 하루에 한두 번 본다 안 본다? 안 보면 혼난다.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팻놈만 패라는 거는, 이거 돌려보다가 내가 관심 있게 팼던 놈들 바라는 거지, 해라는 거지. 세네 개만 보고 나머지 안 바란 말은 아니다. 그럼 실력 안 늘어, 진짜야. 이런 거 사놓을 줄 알아야 돼, 너는. 여기서 쫓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SK텔레콤 통신주 지금 끝내준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잡으면 안 되지. 이마트야, 냠냠주. 아유, 보자. 오! 씨. 아, 미치겠다, 진짜. 야. 이마트야, 냠냠주. 외국계 들어오고. 바닥이다, 이거지. 분봉 보고, 무조건 분봉 보고 때리 뿐다, 이거지. 야. 그치, 내 수주 좋다 그랬잖아. 이마트는 끼워주진 않았지만. 왜? 나는 안 끼워준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끼워준다. LG생활건강, 좋잖아, 그지? 내 수주가 요새 괜찮잖아, 지금. 신세계. 신세계도 괜찮아. 근데 지금 아직까지 사기엔 좀 부담되지만. 호텔신라, 이것도 딱 돌파만 하고 늘려주면 괜찮아. 야, 통신주 잡아야 된다니까, 진짜로. 통신주 잡아야 돼, 통신주. 제가 어저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것은 통신주, 조선주, 내수주, 이 정도 넣어야 된다고.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체 매매할 생각입니다. 그래, 현대건설 좀 해도 올라타면 사고, 이마트. 참.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칠게요. 크게 문제 없어요. 조금씩 빠지긴 빠지는데,
뿌러스를 토해내는 정도고 큰 문제 없고, 쌈바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거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 만큼 갔어요. 딴 거로 갈아탈 겁니다. 현대건설 추가 매수 사인 드렸고요. LS 산전도 추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SK이노베이션은 21만원대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줄여 나가세요. 줄여 나가고 적당히 떠니세요. 이제 이건 다시 사놓는 거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파른 거 가지고 돈 있다면 나중에 적당한 종목들 이제 보이는 거 있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중간에 매끄럽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7번 눌러 주세요. 저는 엔딩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아침에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루의 전망 내지는 흐름 중요 체크 포인트를 같이 잡아 나가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반드시 큰 도움 된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에 장중 스팟 잠깐 체크하고요. 변동사항 있으면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지와 바이오주 방송 오후 9시에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개별 종목들 상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봉매매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지 같이 공부한 시간입니다. 해외선물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딱 보시고 어디서 사면 되고 어디서 팔면 되는가를 공부하는 자리니까 머리 좀 아파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닥터K방의 선수급들이 거기서 다 눈이 띄었어요. 아까 이마트 들어간 거 봤죠? 이마트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자리에서. 왜? 분봉매매 하면서 다 봤던 자리니까 그런 자리가 타이밍이란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요일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시고 만약에 방송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닥터K 무료로 방송하는 사람 중에 저는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등등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중대형 우량주로도 충분히 수익 날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좋다면요, 사랑한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채팅 입력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날릴 수 있거든요. 닥터K 공식적으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 하시면 닥터K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 슛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니 눈따 I'm 닥터K야. Signal이 안 나오네요. 오늘 끝까지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냥 이래 끝내겠습니다. 오늘 완전 NG입니다. NG. 나중에 찾아뵙죠.